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어,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비,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웠어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 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환성을 울리며 재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컴패션 썬데이를 진행하는 교회로 이른 아침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어, 제가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맡고 있는 일은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 전인적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일을 제가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몇년 전에 컴패션 썬데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컴패션 사역의, 사역을 이제 교회에 가서 알리고 또전 세계 아직도 어, 정말 꿈을 이뤄가는 많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들의 손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 후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컴패션 썬데이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을 때는 또 함께 스텝으로 삼기기도 합니다. 아, 그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제 목적지가 교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님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교사,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도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택시를 타면 그렇게 기사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기도 해서 기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 이야기를 풀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의 목회자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 또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의 느꼈던 소외감,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참 목회자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참 답답한 마음이 가득해지는데요. 기사님께 하나님이 기사님 많이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니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꼭 다시 한번 교회 나가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마,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고 이제 교회를 떠나간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되죠.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만 어,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제 제가 주일에 컴패션 선데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도,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복정역에서 내려서 이제 교회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한 저녁 7시 30분 정도 그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니 이거 휴지인데 한번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이렇게 휴지를 받았죠. 그래 받고 나니까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닌다고 하고 그것을 보니까 그게 어느 교회 것이었을까요? 네, 젊은이 교회 전도지더라고요. 네,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간에, 그 저녁 시간에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자매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요. 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소수인 것 같지라는 그런 의문이 제 마음 가운데 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어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살, 살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수가 중요. 하나님께는 수가 중요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늘 어, 적은 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어찌 보면은 좀 어, 잘못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어, 진짜 크리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수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어저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질문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어 소수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나게 하신 그 본문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10편, 27편의 말씀이에요. 어, 다윗이, 어, 오늘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가 어, 저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부를 그 평생은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다윗의 단한 가지 소원은 먼저 한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 세번역에서 직역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라보다라는 그 단어는요, 놀라움과 기쁨,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넋을 놓고 바라보듯이, 그렇게 놀라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바라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이슨 또한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기를 구했는데요. 개혁개정의 말씀에, 말씀이 우리에겐 조금 더 익숙하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좀더 지역해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모하다라는 번역도 틀린 것이 아닌, 아닙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묻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그단한 가지 소원, 다윗이 정말 구하기를 해, 구하기 원했던 그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갈망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쇠마로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요, 가장 큰 개명으로. 그 첫째 개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했는지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소원,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매번 음을 조율하듯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그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서 그 찬양을 제가 인도하고. 기타로 인도하고 싶어서 기타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은 기타를 칠 때마다 매번 다시 음을 조율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 기타를 치거나 또 기타를 치지 않아도 하루의 시간이 지나면 그 음이 달라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늘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하고 연주를 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 이라는 책에서요 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새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적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이한 가지 분명한 명령으로 이루어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적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이한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위처럼 우리의 단 하나의 소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웠어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다윗도 사람이기에 적들의 공격 앞에서 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보여지는 상황이나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내 생명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제 무서울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대적들, 원수들, 악한 자들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고, 심지어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어도 무섭지 않고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으심을 받고요.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을 해야 했고요.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가득했죠. 그 가운데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들 가운데서 다윗의 믿음은 더 확고해져만 갔던 것이지요. 이러한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만이 그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구할 것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음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지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요. 낙심하고 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고요. 참어 숨기고 싶은 그런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아무리 가득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문제 상황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음을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피난처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일상에서 만나는,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일상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참 많은 실수를 하고요, 넘어질 때도 너무 많은데요, 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늘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요, 다 다를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분만을 구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소원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가 잘 아시죠? 그 찬송가 후렴구에 보면요, 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는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요. 너무 익숙하게 많이 불러왔던 찬양인데 어느 날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어떻게 좁은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요. 너무 좁은 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하루를 지나고 돌아보면 또내 모습은 그렇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아간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나님만 더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너무 좁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 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을 제가 이제 가까운 지인에게 나누었는데요. 그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이면 그래도 기뻐하며 갈수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정말 사이다와 같은 그런 답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어떠한 우리는 본향을 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크고 넓은 길.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너무 적어 보여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그 길이 우리가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기에 우리가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이유 하나로 항상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만 이 시간 그 수많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 동일하게 이한 하나의 소원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하나,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만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요, 알게 모르게 형성된 습관들을 반복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와 관련된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습관, 어, 성공하는 습관, 이렇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어서 5kg를 나는 감량하겠다 해서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습관은요, 원하는 목표를 이룬 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목표를 성취해가는 것 같지만 실상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은 정체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열 장씩 읽고 또 기도를 얼마큼씩 하고 몇 분씩 하고 또 봉사를 어떻게 하고 등등의 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사랑의 존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인데요. 근데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의 참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헨리 나우에는요, 현대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한 문제는요, 바쁨 속에서 참, 참 정체를 놓치고 다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나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곧 나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내게 있는 영향력이 곧 나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참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입증하느라 바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참된 정체를 붙잡는 것은 아주 큰 싸움이며 영적 전투라고 말합니다. 어, 헬리나우엔의 글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온 세상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을 얻으려면 돈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붙들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돈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뭔가 하고, 여기저기 끼라고, 그래야 쓸만한 사람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세력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의 참정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참 정체를 일깨워주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요, 아 이게 좀 이전에 쓰여진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을 얻으려면 무언가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그참 정체를 붙잡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제가 컴패션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요 이제 1년이 좀안 됐어요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곳의 새로운 이제 사역지에 가서는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 어, 컴패션에서 만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저를 컴패션에 부르신 것은 어떠한 많은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렇게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요. 저희가 사실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참 정체를 놓치고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 참 하루가 하루를 보낼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또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그때에도요, 그때 정말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만을 더욱 바라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그렇게 다시금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참 바르게 자랐어라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부모나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매순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매순간 일상에서 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윗과 같이 단 하나의 소원을 노래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줄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인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 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재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시편 27편은요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 외에 이0편이 언제 지어졌는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에 대한 그 어, 정확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0편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위기 속에서 적들의 공격 앞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감추시고 반석 위에 올려서 높여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그렇게 그는 단 하나의 소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단 하나의 소원을 노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구한 단한 가지는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더 아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온 그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뜨인 이후로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만족할 수,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님들, 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마주하는 상황들, 형편들은 너무나 다 다르실 거예요. 아, 참 너무 그 무겁, 그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실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단한 가지 소원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단 하나의 소원,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구주 예수를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시간 우리가 두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과 신뢰 가운데 날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더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메시지 속에서도 참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 단하나의 소원을 노래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다 구할 것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단 하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